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 어쩐지 계속 흔들흔들하더라고. 자, 우리 몸의 방어작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질병과 병원체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병원체들이 몸에 침입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제 뭐 한다? 방어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왜냐면 크게 방어는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 뭐와 뭐? 1차 방어와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각각 어떤 내용이냐. 자, 1차 방어라고 하면 먼저 우리 몸에서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병원체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먼저 막아주는 기능. 애초에 접근에서부터. 그리고 병원체가 침입을 했을 때 곧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어 체계가 1차 방어인데, 1차 방어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선천성 면역이에요. 원래부터 우리 몸에 있는 방어 체계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방어 체계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적으로 인식이 되면 종류에 상관없이 방어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1차 방어의 특성이에요. 하나, 2차 방어는 이거랑 좀 달라요. 적이 어떻게 생겼는지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먼저 적이 누군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럼 들어오기 전에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적이 출현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10년 후에 무슨 일인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 로또 번호를 알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해요. 미타 사놓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이미 로또 번호가 나온 이후에는 우리가 그걸 사봤자 아무 의미 없죠. 예를 들어 내일이 100회 로또 당첨이라고 쳐봐요. 내가 100회 번호를 알아. 미리 사면 내가 떼돈 벌겠지. 근데 나는 101회, 102회 나온 뒤에야 100회 번호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발표되고 나서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로또 번호를 맞춰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똑같은 번호가 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다? 적이 출현을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야. 대신 적이 출현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 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거에 약하고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맞춤식이 되는 거지. 특이적 면역이라고 하다. 알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1차 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1차 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우리가 먼저 뭘 해? 방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표면 자체 표면 방어 표면 자체에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 예를 들어 우리 피부라던가 코수염 점액질이라던가 침이라든가 눈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방어가 되게 되고, 그 다음 1차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식균작용이라든가 식균작용이나 염증 반응,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만 2차 방어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라는 걸 나뉘게 되는데, 세포성 면역은 T 림프구라는 거에 의해서
체액성 면역은 비림프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얘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성이나 이거 이름 대표적인 반응이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방어작용이 있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대해? 1차 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일단 먼저 뭐야? 표면에 의한 방어작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표면 방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 피부가 있고, 피부, 그 다음에 눈물, 땀이나 침, 그리고 여러 점액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이제 피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애초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피부 자체가 이제 방어를 하게 되는 거고요. 피부가 지금 방어지,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굉장히 많은 병원체들이 있어. 근데 이 병원체들을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응?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게 되고, 또 이런 점액질, 점액질 성분들, 점막이라고 하는 점액질 성분들, 여기는 이제 뭐가 있어? 우리 내부에도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나 소화기를 통해서 여러 병원체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거를 다 방어를 해주는 거지. 내부를 뭐 한다? 보호를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물, 땀, 침 이런 데는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이제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라이소자임이 어떤 효소를 가지고 있냐면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 가수분해 효소가 몸에 들어오는 병원체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막 쪼개줍니다. 가수분해가 뭔지 알죠? 우리 탈수축합 반응의 반대였잖아. 탈수축합 반응의 반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리죠. 잘게 찢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한다? 일단 표면에서의 방어작용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1차 방어의 수단들,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그렇게 뭐 찔렸다거나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식균작용과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식균작용과 염증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느냐? 자, 우리 살이 있어, 살. 살이 있고, 여기 이제 표피층이 있겠죠? 표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흘러다니겠지.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급을 받아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찔렸어, 이렇게 확 찔렸어, 이렇게 뭐해, 날카로운 거 다 찔렸어. 그럼 날카로운 거 찔렸으면 이 날카로운 거 주위에 이제 뭐가 붙어 있을까? 여러 균들이 이렇게 붙어 있겠지. 날카롱이 찌르면서 뭐가 침입합니까? 병원체가 침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돼요? 병원체 침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염증 반응이 뭐냐면, 자, 요 옆으로 이제 뭐가 분비가 되냐면, 요 물질을 히스타민이라고 해요. 히스타민.
히스타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병원체가 들어온 부분으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서 혈관을 확장시켜. 그럼 이쪽이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빨갛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빨갛게 상처 부위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부풀어 오르고 여기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그 이름도 유명하신 어떤 분들? 백혈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백혈구는 병원체를 직접 잡아먹는 뭐라냐면 식균 작용을 하죠. 식균 작용을 통해서 얘네들을 다 싹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다 이렇게 잘라 쪼개버립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반응? 염증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혈구와 병원체들의 싸움에 의해서 이제 뭐 고름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다 싸움의 현장, 일종 시체들, 시체들, 전투의 현장. 식균작용이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은 1차적으로 보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짧게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2차 방어입니다. 2차 방어. 2차 방어는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느냐? 이거는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치핵성 변형.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항원은 뭐고 항체는 뭐냐? 항원이라는 게 뭐냐면 저항의 원인이 되는 물질. 쉽게 얘기하면 적이야, 적. 내 거 아닌 거. 내 거 아닌 거. 적으로 인식되는 물질이지. 그게 될 때 이 항원에 의해 여기에 맞는 뭘 만들어내냐? 항체를 만들어. 이게 적이라면 이건 적을 물질을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체가 직접적으로 항원을 공격하진 않아요. 여기서 무기라고 하는 건 공격을 위한 무기는 아니에요. 항체는 뭘 하는 거냐면 항원에 결합을 합니다. 자, 항체라고 하는 건 항원에 결합을 해서 뭘 하냐면 이렇게 침전을 시킨다던가 침전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항체 뒤로 해가지고 이 항원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붙여서 저항 단백질 같은 걸 붙여가지고 간다던가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붙어서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보다 항체다라는 건데 이 항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떤 특정 항원이 침입을 하게 돼요. 얘가 항원이야. 항원이 침입을 하게 되면 이 항원을 누가 냠냠하게 되니 냠냠. 이 친구의 이름은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가 이거를 냠냠해서 누구에게 정보를 주냐면 T림프구에 정보를 주게 돼요. T림프구에 정보를 주게 되면 이 T림프구는 이제 다른 림프구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먼저 보조 T림프구가 등장을 해서 일을 하게 되지. 자, 이 보조 T림프구는 무슨 일을 하느냐?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하나는 뭘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비림프라는 게 있어. 비림프라는 게 있는데 이 비림프가
이 보조 T 림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항원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주게 돼요. 보조 T 림프구가 항원에 대한 정보를 짠 주게 되면 B 림프구는 뭘로 분화가 되느냐? 형질 세포라는 걸로 분화가 됩니다. 형질 세포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형질 세포가 뭘 만들어내냐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두 가지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뭘 만드냐? 항체를 만들고 항체를 만들어내고요. 또 하나는 기억 세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억세포를 딱 만들어내는 거. 알겠어요? 여기 되고 보조팀 림프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뭘? 독성 T 림프구를 여기 또 이렇게 짠 하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자, 이 독성 T 림프구는 뭘 하느냐? 세포성 면역이라는 걸 하게 돼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항원을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공격하는 무기는 누가 들고 있냐면 이 독성 T 림프가 들고 있어요. 항원에 대한 정보를 얻었잖아. 그럼 이제 가서 찌르고 다니는 거지. 항원 죽어라. 항체는 뭘 하냐면 체액성 면역을 하게 되는데 체액성 면역을 수행을 합니다. 뭘 통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얘가 왜 세포성 면역이고 얘가 체액성 면역이냐면 얘는 이제 T림프구 세포잖아요. 세포가 직접 공격하기 때문이고 여기는 항체는 뭘 통해서? 혈장을 통해서 혈장이나 아니면 림프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모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항체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모를 둘러쌀 수 있는, 이런 항체들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야 돼. 독성을 완화시켜준다던가, 중화시키고, 뭐, 이렇게 침전을 시킨다던가, 묶어가지고 좀 더, 다른, 이걸 식균장 하는 세포들이 잡아먹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T 림프구나 B 림프구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질까? 예전에 조혈모 세포라는 게 있어요. 조혈모 세포. 조혈모 세포. 그러니까 혈구를 만드는 엄마 세포 정도. 엄마 세포. 근원 세포죠. 이 조혈모 세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B 림프구와 B 림프구와 그다음에 T 림프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생산은 어디서 하냐면 골수에서 생산을 해요. 골수에서 골수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 B림프구도 성숙, T림프구도 성숙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성숙을 시켜. 이렇게 성숙을 시키는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장소가 어디냐면 B림프구는 골수에서 성숙을 시킵니다. 근데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을 시켜. 이렇게. 우리 그 수학에 보면은 암주관에서 어디로 갔어? 림프관으로 이동을 했지. 림프관으로 이동한 지용성, 양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요? 가슴샘으로 이동을 했잖아. 그 다음에 빗장 및 정맥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상대 정맥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갔죠. 거기 있던 게 가슴샘입니다. 알겠죠? 다 까먹었으니까? 곤란한데? 그래서 나 지금 곤란한데 됐죠? 이게 2차 방어야. 근데 항원체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특이적 면역이라고 그랬잖아. 특이적 면역이잖아요.
이 특이적 면역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항원에 대해 1대1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너무 높게 그렸네. 자, 어떤 특정 항원 X라는 항원이 예를 들어 침입을 했습니다. 항원 X가 예를 들어 침입을 했어. 그러면 처음에는 항체가 많이 만들어질까 잘 안 만들어질까 분석한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줄어듭니다. 천천히 줄어들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줄어드는 반응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죠. 이게 줄어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항원 X가 또다시 침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다시 항원 X가 침입을 해요. 그럼 이때 항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또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나올까? 왜? 그럼 어떻게 돼? 응? 어떻게 돼? 이미 정보는 가지고 있지. 그 정보 누가 갖고 있을까? 기억세포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항원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 기억세포가 바로 뭐 하면 되는 거야?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처음 항원 심했을 때 방어 기작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1차 면역, 그리고 기억세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2차 면역이라고 해요. 1차 면역과 2차 면역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기억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은 항체들을 생산합니다. 한번 침입을 했을 때 정보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항원 침입하더라도 또다시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쯤에 뭐도 같이 들어왔느냐? 항원 Y도 들어왔어. 그럼 여기에 대한 항체도 똑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겠지. 그래요? 안 그럽니다. 왜 안 그럴까? 모르는 그치, 처음 보는 애죠. 1차 침입을 했다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항체 스몰 X, 이게 항체 스몰 Y 이렇게 되겠죠? 1차 방어와 2차 방어이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항원을 잘 접해볼 수 있다면 이 항원이 진짜 본격적인 침입을 했을 때 여기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다? 인공적으로 면역을 시킬 수 있도록 하죠. 어떤 방식?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백신이라는 게 뭔데? 독성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죽은 항원을 투입해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 1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만들어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억세포를 형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거지.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항원이 침입했을 때 바로 많은 항체들을 생산할 수 있겠지. 근데 이미 병이 걸렸으면 의미가 없잖아. 이건 예방접종의 의미인 거죠. 예방 차원이고 실제로 나 병에 걸렸다 라고 하면 백신 넣어봤자 의미 있어 없어? 없지. 그때는 뭘 넣어주는 거야? 면역 혈청을 넣어주는 거지. 면역 혈청은 뭐가 들어있어? 여기는 항체가 들어있습니다. 항체가 들어있으니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항체가 되니까 치료가 가능한 거지. 하지만 얘는 문제가 뭐예요? 2차 면역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기억세포가 없다. 왜냐면 기억세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인공적으로 면역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우리 몸이 잘 방어가 되면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좀 이제 방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그거를 면역계 이상 질환이라고 해요. 이상 질환.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과민 반응,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알레르기. 과민 반응. 너무 지나치게 내 몸이 예민한 거야. 적도 아닌데 적으로 인식을 해. 우리 알레르기 하면 꽃가루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알레르기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부 반응이라는 거, 거부 반응. 너무 지나친 반응.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주위가 부풀어 오른다고 그랬잖아. 알레르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붓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드러기가 나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거부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치료할까? 어떻게 치료할까요? 이거는 히스타민제를 처방을 했습니다.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써서 알레르기 반응을 좀 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병원 가는 게 최고이지만 요즘에 점점 알레르기가 다양해지고 좀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급식에서도 뭐 계란 알레르기, 우유 알레르기 있으면 웬만한 밥 자체를 못 먹어. TV에서 봤는데 저번에 이제 아이스크림 묻혀가지고 빨개지면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거야. 먹으면 목이 붓거든. 죽을 수도 있어요. 점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내 몸뚱아리를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적이야. 내 몸을 뭘로 인식하는 거야?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보통 이제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백혈병 같은 경우 여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막 관절 뚫어버리고 백혈관 나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고 또 어떤 거 있어요? 뭐 제1종 당뇨 같은 경우에 인슐린을 뽀샤버리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걸리면 되게 피곤하지. 그러니까 이제 백혈병이야 골수 이식 받으면, 그러니까 조혈세포 기증 받으면 멀쩡해지긴 하지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 있어요. 이름도 길죠? 뭐라 그래? AIDS. 이 AIDS 뭐에 의해서 내가 되냐면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얘가 뭐 하냐면 T세포를 사멸을 시킵니다. 근데 이 T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비림프구가 형세포로 분화되어 항체를 형성하거나 혹은 독성 T 림프구가 세포 생명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T세포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면역계 자체가 맛이 가버립니다. 에이즈는 치료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치료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걔네들은 치료가 아니라 증상 지연제. 증상이 지연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에이즈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 에이즈가 진짜 치료가 됐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공포에 떨 필요가 없지. 네, 안 돼. 그러니까 진짜 감기만 걸려도 죽는 거야. 감기 걸려도 바로 골로 갑니다. 이게 에이즈의 무서움이죠.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감염이잖아. 아프리카 같은 데 이제 많이 걸리는데 왜 그래? 거기는 매혈, 피를 팔 때 어떻게 하면 주사기를 가지고 꼽아 쓰죠.
우리 이제 헌혈 같은 거 하더라도 항상 에이즈 검사 해야 됩니다. 혈액 잘못 수혈 받아. 수혈 받고 에이즈 걸려 죽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경우. 특히 이제 요즘에 좀 민감한 상황인 게 퀴어 축제. 뭐 이렇게 동성 간의 사랑 뭐 막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음지로 가다 보니까 그 동성 간의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 가운데 에이즈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이런 부분도 있죠. 아무래도 이제 걸리면 끝장이야. 그냥 인치로 방법이 없죠.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에이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뭐 이상한 사람 만나서 걸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하다가 피 섞이면 걸릴 수도 있는 거야. 그렇다고 이제 에이즈 환자가 있으면 그렇게 빨리 섞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혈액감염이라 그냥 뽀뽀한다고 걸리진 않아요. 피만 안 섞이면 돼.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하긴 했는데 좀 더 천천히 할까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뒤에 이제 응집반응이랑 혈액형 같은 부분은 나중에 좀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약간 진행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